클리어를 잘 쳤다. 네, 잘 쳤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와주시면 되는데, 근데 들락 날락하는 게 힘드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비를 포기를 하셔야. 아니. 로테이션에 네.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질문을 받은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네. 이론은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쉽게 배웠으면 좋겠다. 기조 정도까지도 로테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비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움직임인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네. 네. 것 중에 하나인데 딱 로테이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개념을 갖고 저는 계시는지 저는 로테이션에 대한 개념을 빈 곳을 채워주는 그냥 저 제 스스로는 그쵸.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일정한 간격이 그래서 유지가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서로 각자의 볼을 따라간다면 또 빈 곳이 생기지 않도록 반대의 성향으로 채워주는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로테이션이 말 그대로 어쨌든 파트너십이고 네. 그리고 서로의 장단점을 채워주는 것과 그리고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네. 시스템인데 이제 이러한 거를 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내가 못 치는 공에 대해서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라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네, 로테이션이 어쨌든 빈 곳을 채워주는 거니까 네. 내가 파트너끼리 오래 했다라고 하면 서로의 약속하에 네. 네, 내가 이런 볼은 내가 잘 못하니 너가 대신 채워줘 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려운 볼을 따라가서 과감하게 따라가면 서로 부딪힐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쵸. 지금 아, 잘 안 되는 분들이니까 네. 기준이 네 맞아요. 잘 안 되는 걸 욕심내는 것보다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해라. 네.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는 네. 앞뒤 공격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가 일어나죠. 네, 네. 특히 앞에서 막 엄청 막 밖으로 나가는 볼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가서 이렇게 치려고 그렇죠. 하다가 이제 놓치면 뒷사람이랑 엉키기 때문에 그렇죠. 뒷사람도 또 공을 못 놓치고 잘못하면 또 네. 머리 한 대 맞고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 중간 볼 뜨는 높게 찬스 볼이 뜨잖아요. 아, 중간 볼 앞뒤로 있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스매시를 딱 때렸어. 근데 네. 수비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중간 볼이 떴어. 네. 그럼 이제 갑자기 앞에서 뒤로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가 그쵸. 엄청 많은데요. 충돌을 하죠 이렇게 네. 되면.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이제 못 칠 것 같은 볼은 포기해라라는 네.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면서 쳐야 되는데 네.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너무 잘 보여. 그쵸.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사람을 방해해야 되나? 아, 네. 이런 거를 좀 상의해서 약속을 해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앞 사람의 마음은 네. 충분히 아 나도 나가서 잘 때릴 수 있는데라고 그쵸. 생각하시겠지만 맞아요. 네. 상황상 뒤에서 달려들면서 때리는 볼이 더 빠르고 강하고 그 다음에 시야도 더 넓기 때문에 그렇죠. 앞 사람이 그 순간에 판단을 해서 살짝 빠져주면 오히려 네. 좀 좋은 로테이션을 할 수 있대요. 그렇죠. 대부분 좀 사이드 빠지고 좀 앞사람을 지나갈 것 같은 공들에 네. 대해서 앞사람이 되게 막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되게 그쵸. 많아요. 이런 분들 네. 갈까? 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네. 그렇죠. 갈까 말까? 네. 맞아요. 네. 네.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내 파트너가 앞에서 갈까 말까 하고 있으면 내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쵸. 그냥 한 가지만 그냥 딱 정해서 이것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딱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앞뒤로 있다가 네. 갈까 말까 해서 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냥 아예 차라리 아, 이 한 번만 책임을 져주는 그쵸. 걸로 그렇죠.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좀 그럴 때는 아까 같이 예리한 게 아니라 네. 잡을 수 있는 높이 범위 내에서 네. 좀 먼 거 갖고 고민이 되니까 네. 과감하게 갔다. 네. 그러면 파트너가
이렇게 옆으로 아,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좀 줄여주는 그쵸. 네. 여기까지는 제가 잡았을 테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이게 로테이션을 움직이면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클리어를 치고 원래 저희가 이론적이라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못 들어왔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뭐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이 수비 자리에서의 네. 아니면 우리가 공격 자세에서 내 뒷사람이 늦어가지고 클리어를 쳤을 경우인지. 그럼 앞뒤로 있다가 클리어를 빵 치고 네. 쳤는데 못 봤어요. 네. 그럼 쳤는데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여기서 클리어를 쳤으니까 난 수비해야 돼. 빨리 가야지. 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네, 빨리 가야지 했어. 근데 갑자기 드롭을 뚝 했네. 그러면은 이 뒤로 나간 사람도 못 치고 그쵸. 밀린 사람도 못 치고 둘 다 뒤에 있는 네, 느낌. 그쵸. 네, 네. 역으로 빨리 달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거의 못 한단 말이죠. 네. 선수들도 못 해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클리어를 쳤어. 그러면 클리어를 쳤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대각선이 길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만 나와서 수비 자세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정도만. 네. 좀 그러면 커버 범위가 좀 넓어질 그쵸. 수 있겠네요. 네, 네. 중간 정도만 나와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밀렸어. 네. 네. 근데 드롭이 왔네? 그럼 이게 누굴 거냐? 회원분들끼리도 네.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아니, 우린 이렇게 배웠으니까 두 사람 와서 해야죠. 근데 밀린 사람은 내가 못 갔으니 네가 가야지. 약간 서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을 때는 높게 쳤으니까 같이 방코트를 맞는 게 정답이긴 그렇죠. 해요, 사실. 하지만 내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서 너무 늦었어. 네. 근데 나는 앞에 있다가 확 나온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머물고 있어. 그럼 네. 이런 상황에서는 과감히 나는 뒤를 포기하고 앞에 이 삼각형을 내가 봐주고 밀린 사람은 이 뒤에 여기 앞에까지 삼각형을 나눠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제가 들어와서 수비를 하는 게 베스트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안 됐을 때는 아예 둘이 약속을 해서 네. 이럴 때는 공격 대비로 바꿀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놨으면 그냥 바로 공격 대비가 되는 거고 그죠 그죠 클리어를 쳐도 제가 갈 수 있게끔 그쵸 갈 수 있게 이렇게 방법을 추가하면 로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양옆으로 있다가 제가 뒤로 나갔다가 밀려도 똑같은 상황으로 그쵸. 만들잖아요. 네.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잘 가고 클리어를 빵 치고 잘 왔다면 그러니까 반반씩 보는 걸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제가 앞에 온 공을 네. 아까 저희 전 영상에서 배운 것처럼 나가서 협회를 놨어요. 네.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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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탓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걸 협회를 놓으면 어떡해. 근데 저는 여기서 달려 들어가는 협회를 놓으면 들어가는 게 이런 상황으로는 헤어풀을 놨으니까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판단하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요. 볼에 따라서 그렇죠. 예. 내가 헤어핀을 잘 놨지만 네. 상대방이 위에서 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위에서 쳤을 경우에는 여기서 헤어핀을 하신 분이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헤어핀을 하고 또 다시 수비를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약간 떴다라고 생각을 되면 뜨거나 네. 상대가 위에 잡았을 때는 그쵸. 이론상으로는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쵸.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경우로 그쵸, 그쵸. 상황 또 판단을 빨리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이게 잘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대가 아래 잡았을 때는 그쵸.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 네. 제가 들어가는 시간 동안에 저는 채워서 여기 커버할 수 있도록 그쵸. 어쨌든 상대방이 잘 알아채가지고 그쵸. 네, 공격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공식이 사실 레슨을 배운 대로 하는 게 그 대부분이니까 맞아요. 그 공식대로 했다 그때 했는데 안 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게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걸 상황 판단도 해야 되고 내 스트로크도 또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원래 배웠던 그런 로테이션들을 네. 좀 정확하게 확실히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 파트너가 지금처럼 실수를 했지만 네. 헤어핀을 해도 빨리 이동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그렇죠.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네. 내 파트너가 다 움직이고 공을 다 넘기고 난 후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니 벌써 공 떨어지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네. 움직이실 때는 공을 치는 쪽을 좀 골반을 공과 골반을 항상 공과 일자로 만들어서 준비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 네. 순간적인 반응도 좀 빠를 뿐더러 커버할 수 있는 범위도 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직선이 되어버리면 네. 공이 갈 수 있는 각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난이도를 오히려 낮춰서 네. 저희가 기본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클리어를 쳤을 때는 이렇게 양쪽에서 뭐 제가 뒤로 나갔을 때는 앞뒤로 섰다가 공격을 하면 유지해주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클리어를 치고 퍼지는 이유. 아... 클리어를 치고 수비 위치로 가는 이유. 파트너가 공이 왔을 때 앞으로 들어가는 이유. 헤어핀을 놓고 들어가는 이유.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한번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자신이 됐든 파트너가 네. 됐든 네. 클리어를 쳤을 경우에 양쪽에 서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 클리어를 쳤는데 만약에 내 파트너가 앞에 있다라고 하면 네. 움직여야 되는 범위, 양옆을 움직여야 되는 범위들이 엄청 넓어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클리어를 쳤는데 스매싱이 팍팍 이렇게 왔어. 그럼 빠른 공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식이 돼버리네. 그쵸, 네. 단식처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쵸. 네. 근데 클리어를 치고 양쪽으로 쓰면 스매싱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편리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도 줄어들죠, 확실히. 네. 서로가.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구나라는 부분인데 드롭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렇게 퍼지지 않고 앞뒤로 있을 때에는 반대로 생각했더니 드롭이면 어떡해요? 클리어하면 더 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수비적인 걸 준비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높게 갔을 때 수비적인 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네. 드롭이나 네. 스매시가 왔을 경우에 네. 더 빠르게 뭔가 공격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네. 하면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드롭이 오건 스매싱이 오건 근데 만약에 앞뒤로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드롭이 왔을 때도 넓게 뛰어야 되니까 그것도 좌우로 커버하기 네. 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양쪽 양옆으로 움직이면 내가 좀 더 강하게 칠 수 있는 타구볼들도 조금 덜 세지는 것 같아요. 달려가는 그래도. 느낌이 아니라 옆으로 그쵸. 빠져버리니까. 옆으로 빠지니까 네. 힘을 제대로 실을 수 없을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양옆으로 서 있으면 공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내 달려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스트로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조금 더 범위가 적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부분도 100% 보장할 수 있는 볼들은 없기 때문에 맞아요. 확률적으로 클리어를 쳤을 때 공격이 결국에는 좀 유리하니까 그쵸. 상대도 공격적인 드롭이나 스매시를 운영을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확률에 좀 더 치우쳐서 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맞아요 네. 어차피 뒤로 가는 볼은 높게 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어도 이렇게 뒤로 가서 뭐 이렇게 치든 뭐 이렇게 치든 방법이 어쨌든 있어. 넘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에 떨어지는 볼들은 떨어지면 그냥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옆으로 퍼진 다음에 앞뒤 확률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오는 볼이 어렵다면 지난 영상에서 알려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왼발 이렇게 잘만 이렇게 뒤로 가는 스텝만 잘 활용해도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보시려면 저희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하시고 딱플레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질문들도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뒤로 나갔을 때 파트너가 서 있다가
공격에 대한 대비가 늦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또 궁금하시죠. 이론은 이거잖아요. 나왔으면 들어가고. 앞에 대한 대비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한 이유 어렵네요. 저희가 뭐 33점 뭐 33점 확률이라고 보면은 클리어, 드롭, 스매시 이 세 개 중에 드롭과 스매시는 공격에 속하니까 그쵸. 떨어지는 공들이기 때문에 앞뒤로 서는 게 그 맞지만 확률을 먼저 준비를 하는 건데 네. 로테이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보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일단 내 파트너가 뒤에 공을 치러 갔어. 그러면 어쨌든 공을 치고 난 후에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 시간보다 미리 내가 앞에서 대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앞에 볼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네. 그러면 클리어 쳤을 때 다시 나오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클리어가 밀렸어. 아까 그 네. 상황이랑 마찬가지인데 클리어를 잘 쳤으면 네, 잘 쳤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와주시면 되는데 근데 들락날락하는 게 힘드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비를 포기를 하셔야 아니, 농담이고 사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클리어를 쳤어. 근데 대부분 이제 초심 분들은 내 요 방코트 중앙까지 나오려고 하시니까 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어가 그러니까, 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도 네. 이거를 그쵸. 이거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하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또 들어가야 되니까 또 늦어져.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각선으로 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직선에서 이렇게 수비하는 이 느낌, 이 거리와 네. 네. 대각선은 조금 앞이지만 요 거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리상으로. 네. 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네. 근데 이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네. 비조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여기서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 방코트 절반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다 타이밍 뺏기면 네. 이제 앞에 못 가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내 파트너가 직선으로 공을 쳤을 네. 경우를 이제 설명드리는 그쵸, 그쵸. 건데 자 직선으로 쳤어. 빵 했으면 몸을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이 공간이 완전 죽어버리죠. 아~ 네. 그럼 가운데로 스매싱을 했을 경우에 누가 치죠 이거는? 원래는 대각에 있는 분이 쳐야죠. 그쵸? 그러니까 빈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아~ 거리도 멀어지고 네. 왔다 갔다도 힘들고 그죠. 근데 클리어를 쳤으면 이 중앙 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서 계시면은 한 발만 와도 멀리 있는 상황이 또 생겨요. 그죠? 네, 거리적으로도 길게 직선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클리어를 빵 쳤을 때 자, 멀리 갔다고 하면은 치고 이렇게 하면 또 나왔을 때 또 그쵸, 또 이렇게 와야 되니까 또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그쵸? 가깝게 좀 이 위치적인 걸 잘 선택을 해서 하면 그쵸. 클리어를 치고 그럼 요 한 발만 다시 또 나왔을 때 훨씬 그쵸. 한 발씩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깊숙이까지 혹시나 온다라고 해도 직선에 비해서는 시간과 거리가 그쵸.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그쵸. 물론 너무 멀면 다리가 가겠지만 그쵸. 중심 이동을 하면 좀 더 따라갈 수 있는 범위 그쵸, 그쵸. 수비 연습했던 네. 것도 여기서 또 나올 수 있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네. 더 우리가 공격 상황에서 앞뒤로 쓰잖아요. 네. 그럼 앞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얘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고민하시는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멀리 가는 볼을 내가 쫓아가서 쳐야 되는지 아닌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영상들 보면 이쪽 만약에 지금 왼쪽 백쪽으로 공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앞사람은 어디 위치에 서야 돼요? 약간 왼쪽 어디죠? 한번 서주시면 네. 잠깐 이렇게 하면 긴장된단 말이야. 아니. 네. 그렇죠. 보통은
약간 뒤로 길게 왔을 그쵸. 때 네, 뒤로 왔을 빠지고 때. 살짝 이쪽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직성 사람 하트너가 나간 위치와 가깝게. 그렇죠. 이론적이라면. 네. 그렇죠. 이론적이라면 네. 선수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는 초보. 급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네. 많이 움직이기 싫어서 네.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스매싱을 빵 했어. 그러면 드라이브 오는 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물러나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레슨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다 이만큼씩 와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직선 잡기 위해서 네. 직선 날라오는 거 위주로 배우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대치기 누가 칠 거예요? 네. 이게 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네네. 여기까지 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여기에 서가지고 대각선 짧게 떨어지는 볼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좀 네. 능력적인 한계가 그쵸. 있으니까 네. 쉽지 않아요. 네. 범위가 되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서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네. 대부분 여기서 스매싱 빵 때려서 대각선 커트나 드라이브 같은 건 순간적으로 팍 오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동해서 치지 못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요 항상 이쪽에서면 네. 반대 발로 라인을 밟고 네. 내가 한 발 움직였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범위 네. 요 정도의 범위만 내가 커버를 하는 거고 그걸 넘어갔을 때는 사람이 맡겨. 그렇죠. 그 사이드로 빠지는 볼은 뒷사람한테 맡기는데 드라이브가 빠졌어. 이제 스매싱 했어. 네. 스매싱 하고 저기서 드라이브성으로 드라이브를 쳤어요. 근데 제가 못 잡았잖아요. 아, 못 잡았어요? 네. 그러면 반대쪽에 대한 대비. 네. 못 잡았으니까 네. 내가 놓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음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쵸. 이만큼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포기할 거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라. 네.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멀리 오는 것 같아. 그럼 아예 포기하고 짠. 만약에 고민이 돼서 움직였으면 과감하게 나가주고 파트너 반대 봐주듯이 네. 거꾸로 뒷사람이 네. 때리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앞사람이 못 갔으니까 네. 아니 안 간 거죠? 안 간 거죠? 네. 애매하니까 이번에 안 간 판단을 했을 때 네. 제가 잡으면 과감하게 대각선 준비 여기 계속 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커트를 해도 대각선 드라이브가 올 수도 있고 그쵸. 드라이브를 쳐도 드라이브가 올 수도 있으니 네. 아예 뭐 나가는 네. 건 아니고 그렇죠. 살짝만 네. 대각선 네. 그리고 시선은 어디라 그랬죠? 네트. 그렇죠. 네트 밑에 아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낮은 볼에 대해서는 다 그쵸.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뭐. 제가 뭐 팔이 길고 키가 커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한 발 하고 팔을 뻗어 보시면 네, 만약에 여기서 대각선 드라이브가 길게 이렇게 팍 와요. 네. 근데 여기서 안 걸리는 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대각선. 네. 네. 근데 길게 가는 볼들은 네. 여기 가운데를 거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 범위 안에서 다 칠 수 있단 말이죠. 대비만 돼 있다라고 하면. 네. 근데 발을 뻗어서도 안다. 근데 공은 길게 가고 계속 날아가고 있어. 이러면 안 쳐도 되는 볼인 것 같아요. 거의 아웃될 확률이 커요. 나가는 거. 이거는 수비에서도 이제 중심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쵸. 했잖아요. 이 벌린 상태에서도 중심 이동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 범위까지는 요 범위까지는 다 내가 커버가 가능하대. 여기서 대각이니까 이거를 나가면 그쵸. 거의 대부분 애매한 네. 네. 이렇게 나가 이 정도 네. 나가. 그쵸. 요 정도 나가는 거. 그리고 실전에서 스피드가 더 붙었을 때는 그쵸. 이렇게 나가는 네. 경우가 더 많겠네요. 그쵸. 네. 내 범위는 항상 한 발 안에 중심 이동하는 공간까지. 그래서 저는 네. 차라리 직선을 버리고 앞사람은 대각선을 좀 봐주는 위치를 좀 많이 선호해요. 근데 이런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선수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더 나가 잘하시는 분들은 잘 나가주기도 하고 네네. 먼 부분에 대해서 연결 공격을 그쵸. 계속 해주는 거고 그쵸 그쵸 돌이켜 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뭐 계속 그 이론을 얘기하면서 네.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면은 저조차도 여기서 준비를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이만큼 많이 빠져서 처음에 배울 때 여길 준비하세요 하지만 이 공간이 많이 빈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완전 정가운데보다는 여기 좀 보긴 하지만 중심 이동을 하려고 이거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전이 플레이나 드라이브 위주, 좀 키가 작아서 낮은 볼을 더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키가 크셔서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왜냐면 낮게 오면은 키가 크신 분들은 많이 숙이고 이제 좀 어려운데 제 입장에서는 네트에서 조금 낮추는 거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세가 아닌데 공치기에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네트 높이 보니까. 아래에서 되게 좋잖아요. 네. 전위에서 낮게 오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도 충분히 뭐 따라가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서 잡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걸 잡는 거고 그러면 파트너가 또 여기를 채워주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안 된다면 허강이 포기해서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떠올리면 뭐, 나 자신을 알라, 이런 말 있잖아. 생각해보면, 실전을 어떻게 보면 잘하기 위한 방법인데, 저도 좀 이론을 자꾸 강조했었던 부분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그래서 딱 플레이 많이 봐주시고, 저희 꼭배드민턴도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로테이션 영상도 너무 유익하게 네. 촬영한 것 같아서,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